자, 영국의 제일 좋은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 IFP 전 세계에서 이 온캠퍼스 런던 센터는 적으면 20명 많으면 30명 뽑고 올해는 15명밖에 안 뽑았는데 IFP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IFP 파운데이션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태규라고 합니다. 공부해보니까 어때요? 막상 런던에 와서 공부해보니까?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재밌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몇 과목 공부하죠? 무슨 과목 공부해? 지금 심리학이랑 수학 두 과목 그리고 이제 경제학까지 해서 네 과목 공부하고 영어 과목은 또 따로 있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 고3하고 비교해보자면? 그냥 공부 중간 정도 하셨던 분이면 수학 중 한 과목은 부담 없이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나머지 한 과목은 공부를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자기가 이제 이컨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. 목표하는 대학 어디 가고 싶어? 일단 LSE를 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니까 그거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가 진짜 열심히 응원한다 진짜로. 자기가 유학을 해봤잖아.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다면? 오시기 전에 영어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영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. 그럼 영어를 할 만하면 파운데이션 할 만하다?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? 또 따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영어가 되면은 더 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실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마디. 사랑해.